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급히 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비행기표를 사기만 하면 몇 시간 후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비행기가 없었던 과거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여행은 훨씬 더 복잡했을 거예요. 이틀 전에 여러분은 친구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믿을 수 없이 놀랄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꼭 봐야만 합니다. 궁금해서 다음날 정오에 친구에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십니다. 새벽이 되면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 원주민들은 알람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일에 흥분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깹니다. 밖이 아직 어두운 걸 보니 아마 너무 일찍 일어난 것 같네요. 바깥 재래식 화장실에는 화장지 대신 옥수수대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묻지 마세요. 신문이 나온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사용했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좀 더 잠을 자기로 합니다. 21세기 사람들이 10분간 더 잠을 자려고 알람시계를 끄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매일 아침 수탁의 비명에 잠이 깰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오늘 수탁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늦잠을 잘 뻔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창문을 두드려 제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도시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잠을 깨워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늦지 않도록 말이죠. 그 사람들은 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양치질을 하려고 합니다. 굴 껍데기를 조금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런 후에 가루를 이에 문질러서 치석을 긁어냅니다. 칫솔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온갖 것을 사용했어요. 숯까지도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부자들이 설탕 때문에 검고 더러운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탕은 매우 비싼 제품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 보이기 위해 이를 검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유행은 별로 따르고 싶지 않네요. 제대로 된 치아 위생 없이 생활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밀, 쌀, 과일, 그리고 채소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은 자연적이고 안전했고 치아를 보호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여러분은 빵집에 갑니다.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당시에는 시계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철도가 개통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가게나 상점도 예외가 아니어서 명확한 작업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빵사가 10분 후에 와서 여러분은 마침내 신선한 빵을 삽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우유와 빵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냉장고는 없지만 개구리는 있어요. 우유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우유병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의 피부는 미생물을 막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해서 우유가 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만 사실이에요. 아침 식사 후 여행 준비를 합니다. 어제 강에서 잿물로 빨았던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페르시아 양복이 다 말랐네요. 팬에 뜨거운 석탄을 넣고 이 팬으로 옷을 다림질합니다. 다시 시내로 가서 마차를 고용합니다. 여러분의 교통수단이죠.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정호경에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친구 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에 와서 편지를 씁니다. 우체부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니 비둘기를 보내기로 합니다. 돌돌 마른 편지를 비둘기 다리에 묶고 날려보냅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톱을 내려다봅니다. 손톱을 깎은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매우 깁니다. 네, 긴 손톱은 사치와 부의 표시였어요. 하지만 여행을 하는 중에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손톱을 자르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손톱깎이가 없어서 대신 칼을 사용하거나 날카롭게 간 상어의 이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손톱을 깎는 일은 길고 지루한 일상이었고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서민들은 손톱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일을 하다가 손톱을 부러뜨리는 일이 흔했어요. 집을 나서기 직전에 향수 상자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상자에는 향수에 담근 스펀지가 들어있었고 향수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씻는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향수 상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몸 냄새를 없앴습니다. 드디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사는 GPS 대신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 320km를 여행해야 합니다. 거의 밤낮으로요. 책을 가져와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지도에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미 비에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강을 돌아가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는 여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도로, 지역 정보, 여관들이 표기되었죠. 하지만 일부는 매달 업데이트되고 다른 것들은 1년에 한 번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거의 밤이 되어서 도시에 도착합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지금까지 참을성 있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반나절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러분은 여기에 와야 했던 이유를 빨리 알고 싶어요.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집에서 친구의 가족을 만납니다. 모두가 옷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고 여러분도 가방에서 페르시안 양복을 꺼냅니다. 친구가 모두를 뒷바닥으로 부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정렬시킵니다. 무슨 일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말대로 합니다. 잠깐 기다려야 할 거야 라고 그가 말합니다. 뭘 기다리는데? 라고 묻습니다. 이때 키 큰 남성이 이상한 삼각대를 들고 사람들 가까이 나타납니다. 사진!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은 전혀 모르지만 그냥 서서 기다립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가 여러분에게 움직이지 말고 푸른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치즈가 아니라 자두를 뜻하는 푸른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더욱 진지하고 고상한 표정을 짓게 만들었죠. 사진 한 장을 찍는데 걸린 15분 동안 웃는 것도 어려웠고 이를 보이는 것도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옛날 사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진 촬영이 끝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믿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실체적 이미지로 포착되다니! 여러분은 이 기술에 충격을 받았고 미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9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좋은 시절이죠? 이제 우리는 21세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도착했어요. 야, 이거 꼭 봐야 돼! 내가 지하실에서 찾은 것 좀 봐! 라고 말하면서 19세기 그의 조상들의 아주 오래된 사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많이 닮은 남자가 이상한 페르시아 양복을 입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놀랍니다. 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었잖아.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다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